참아 좋다.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세상에 좋은 전쟁이란 없습니다. 또 나쁜 평화도 없습니다. 따라서 갈등은 걷어내고 전쟁을 막아내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안보 환경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기약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원만한 이웃보다는 상대하기 조금 힘든 이웃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침략과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그 위험이 여전한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소들은 우리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태국의 원년으로 삼고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우선 배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그들의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선군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세습 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리용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등 불안한 내부 사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런 불안정의 불똥이 어디로 비화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으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대량의 생화학무기까지 개발해왔다. 또한 최근 디도스 공격과 GPS 교란 등의 사이버 테러와 같은 다양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꾸준히 우리의 국가 핵심 체계를 노리는 등 북한의 위협 수준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는 인식하에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평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방심과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다시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줌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힘이 약한 월맹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크더라도 북한은 필요하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내부 사정은 어떠한가? 최근 남북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남남 갈등은 우리 내부의 안보 심리 취약성을 가속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 성인 10명 가운데 7명, 청소년 7명 이상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비슷한 비율의 성인과 청소년층이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잘 살고 온 국민이 행복해지지. 내우 외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싸워서 이익을 보는 쪽은 북한밖에 없지 않나요? 지난 62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총화 단결이 시급한 때다. 하나 된 국민이야말로 세상의 안보이기 때문이다. 작지만 꽃향기가 짙습니다. 이렇게 작고 여린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빛과 습도 그리고 온도가 필요합니다.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식물들은 곧 죽고 말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평화도 꽃과 같지 않을까요? 세심하게 정성 들여서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시들게 되겠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안보 위기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인 전쟁만이 아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등장한 뉴 테러리즘은 세계 각국의 안보 태세를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그런 가운데 현재 세계적으로 60여 개국,
370여 개 테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 국제 테러 조직이 국내에 조직적으로 잠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만큼 빈틈없는 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러뿐만이 아니다. 마약, 재난, 환경오염 등의 재난 위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지난해 있었던 일본 원전 사태와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와 통신망 파괴는 곧 국가 기반 체계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대내외적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수적이다. 을지 연습은 오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게 하듯이 바로 이런 보다 완벽한 종합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 연습입니다. 전투는 군인의 몫이지만 전쟁은 국민이 수행하는 것이고 테러나 재재난 같은 신종 위협들을 극복하는 데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을지 연습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주도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종합적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는 을지 연습을 통해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고 민관군의 하나된 노력으로 전평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왔다.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2012년, 우리는 대선이라는 국가 대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북한의 도발 등 다양한 위협이 예상되고 있다. 민관군이 하나가 되는 총력안보태세가 그 어느 시기보다 절실한 때인 것이다. 따라서 근본 을지연습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내실 있게 준비, 시행할 것이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행동으로 지켜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국 60여 년 만에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세계 평화와 재건에 기여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선진 인류 국가, 더 큰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탄탄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